주제로 적절한 거 하면서 첫 번째 문제가 이렇게 던져줍니다. 자, 민재가 읽어볼래요? 맞아. Humans progress by creating more and better tools. Okay, humans progress. 인간의 뭐한다? 그걸로 진행한다. 어? 그렇죠. progress 하는 게 뭐지? 진보한다. 인간은 진보한다 하면서 by 다음에 ing 나왔어요. building 그죠? 지으면서? 짓는 것에 의해 오케이 짓는 것에 의해 혹은 뭐 지음으로써 뭐 아니면 뭐 짓는 것을 통해 아무렇게나 그죠? more and better tools 더 많은 그리고 더 많은 것보다 더 좋은 도구들을 지음으로써 진보한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죠? 그래서 인간의 진보에 의해서 이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죠? 자, they want more tools to generate higher and yet higher standards of life. 그죠? 그들은 더 많은 툴들을 원해요. 근데 어떤 툴들인가? To generate higher. 생성. 오케이. 그렇지. 생성. higher. 그렇지. generate. 그래서 우리가 generation도 해봤고, 그죠? 세대. 그렇죠. 생성하다. 뭐 create 정도로 바꿨을 수 있겠네요. 그죠? higher and yet higher 이렇게 나왔습니다. 더 높은 그리고 더 높은이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이 yet이 뭐냐면 여러분들 기억나나요? 비교급 앞에 훨씬으로 쓸 수 있는 친구들 비교급 수식하는 거예요. far. far. from. a lot. a lot. far from 뭐예요? even. much. still. 그죠? 이런 애 들었죠? 그 친구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얘를 훨씬. 그래서 한참 더 이렇게 생각해도 돼요. 그래서 higher and yet higher니까 높은 그리고 훨씬 더 높은. 그래서 standards of living을 그죠? 생성하기 위해서 삶의 standard 표준. 표준 이렇게 기준 좋아요. 기준 표준들을 만들기 위해서. 즉 우리가 이 정도라고는 해야 살아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지라고 하는 걸 계속 또 어떻게 한다고? 높인다. 그죠? 뭐 예를 들면 우리가 80년대에는 그 뭐냐 먹을 것만 있어도 정말 행복했죠. 그죠? 뭐 80년대 이제 70년대 뭐 나중에는 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죠. 근데 지금은 어때요? 그러니까 점점 삶의 표준이 변화하죠. 지금은 그러니까 집이 있었으면 좋겠고 차가 있었으면 좋겠고 근데 그 차가 예전에는 굴러다니기만 해도 되는데 요즘은 또 어때요? 뭐 조용했으면 좋겠고 그죠? 더 잘 나갔으면 좋겠고 이런 식으로 기준이 이렇게 점점점 늘어나잖아요. 그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할 툴들을 이렇게 더 원한다는 거죠. Economists as late as the early 1950s worried that the Great Depression would resume after World War II because of satiated wants.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because of가 나왔으니까 일단 한번 끊고요. 그죠? 그 다음 that이 나왔으니까 여기서 한번 이렇게 체크해 주고요. 그러면 여기까지. 그 다음에 동사가 뭐예요? 동사가 worried. worried가 나왔어요. 자, 그러면 누가 걱정했다? 네? 누가 걱정했? Great Depression. 누가? Economists. 오케이, Economists 누굴 것 같아요? 경제학자들이요. 근데 as late as the early 1950s죠. 그 이거 뭐냐면 as late as는 뭐만큼 늦은이잖아요. 근데 이게 late이 늦은이 아니라 최근이라는 뜻으로 최근이라는 뜻인 거야. 그러니까 가장 최근에 몇 년도의 경제학자들이야. 1950년도에 그죠? 그래서 이게 가장 최근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가장 최근 네, 일어난 일을 예로 들자면 1950년도 초기에 과학자들 이렇게 아니고 경제학자들 이렇게 이런 개념인 거예요. 아시겠죠? 가장 최근의 예시를 하나 들어볼 때 as late as를 씁니다. 이게 뭐 표현으로 굳이 따지자면 내가 영어 사전에서 봤을 때는 그 이런 느낌이라고 했어. 과거에 일어난 일이 아직까지도 벌어지고 있어라고 하는 걸 그게 가장 최근까지의 사건이야라고 이렇게 좀 놀라면서 이야기를 할 때 이렇게 as late as를 쓴다 하더라고요. 가장 최근에 벌어진 사건이
굳이 따지고 보면 몇 년도까지 거슬러 올라갔나? 1950년대예요. 그죠? 에 경제학자들은요 걱정했어요. The Great Depression 그죠? 우리 Depression이라고 하는 우울증이죠. 그죠? 우울함. The Great Depression 이렇게 대문자로 이렇게 나오면요 경제 대공황 맞아요. 여러분들 보셨죠? 대공황이 대공황이에요. 대공황. 걔네가 과거 시점이니까 위 아니라 우드가 나올 수 없어요. 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드 리줌 할지도 모른다고 걱정했다는 거죠. 그죠? 그럼 리줌이 뭘까? 이게 뭐랑 똑같은 뜻이에요? 리 스타트랑 똑같은 뜻이야. 재시작. 재시작하다. 재개되다. 그죠? After World War II 뭐 이후에? 아니 뭐또 2차 대전 때문에. 그죠? 아 이후에 뭐 때문에? Because of satiated wants니까 충분히 충족된 뭐 때문에? Wants 때문에. 원하는 것 때문에. 욕망. 그죠? 뭐 욕망이라고 해볼까요? 뭐 어떻게든 좋습니다. 그죠? 아 욕구? 오케이. 욕구. satiated. 충분히 충족된, satisfied랑 비슷한 느낌이죠. 그죠? 라고 하는 것 때문에 다시 하진 않을까 걱정을 했어요. Having everything he or she could imagine.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왜 걱정을 했냐면 우리가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으니까 더 이상 발전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발전이 어떻게 버려요? 침체돼 버려가지고 그지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Having everything, 모든 것을 가지는 것. 근데 어떤 everything이냐? He or she could imagine. 수다 할 수 있는. 허상할 수 있는. 그렇죠. The consumer would. 그래서 그나 그녀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가진 면서 그죠? 그래서 그랬기 때문에라고 하면 되겠다. 왜냐면 뒤에 문장을 보니까 the consumer would want nothing else. 그죠? 소비자들은 would want nothing else. 아무것도 원하지 않을 거야. 모든 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죠? Because not since 혹은 as 같은 느낌이 여기에 생각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여기서 he or she라고 하는 거는 이 consumer가 남자일지 여자일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he or she라고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consumer would want nothing else 할 거고 tool building would stop 할 거고 그리고 economic growth가 would dry up 해버릴 거라는데 그죠? 할지도 모른다. 그죠? 그래서 tool building이 would stop 멈춰버릴 수도 있고 그리고 economic growth니까 경제 성장이 would dry up 뭐 해버려? 증발해버릴 거예요. 증발 말라버릴 거예요. 그렇죠? 증발해버릴지도 모른다 라고 지금 would로 그 과거의 과학자들이 했던 생각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죠? but 이니까 그죠? 그러나 satiated wants are not part of human nature. 그죠? 충분히 충족된 욕구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본성의 일부가 아니다. 즉 인간의 본성에 충분히 충족된 욕구라고 하는 건 없다. 언제나 늘 새로운 것을 욕망한다. 그죠? 욕망한다. 그죠?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다. 그죠? 가수 있어. 그죠? 그런 식으로도 풀어볼 수 있어요. 그죠? Unlike other animal species. 다른 동물들과는 다르게 그렇죠. Unlike겠죠. 그러면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특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We do not stop building. 그렇죠? 발전하는 걸 멈추잖아. 우리는 발전하는 걸 멈추지 않아. Stop building 하는 것을. 그렇죠? 짓는 것을. When we are well fed. 우리가 뭐 되었을 때? 잘 먹였을 때. 그래서 배불릴 때. 좋아요. 첫 번째 well fed 할 때. 두 번째 warm 할 때. 그리고 세 번째 뭘 때? dry 할 때. 그죠? 그래서 이게 뭐 비슷한 느낌인 것 같지만 dry가 이제 욕구가 다 증발해 버렸을 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죠? 우리가 원하는 게 아무것도 없을 때. 그죠? 멈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이렇게 나왔죠. 이게 뭐예요? 이 상태가 지금 앞에서 얘기했던 consumer가 want nothing else 할 거다라는 거예요. 그죠?
이 satiety, satiating once라고 하는 거죠, 얘네가. 그러니까 앞에서 나온 개념이 계속 이런 식으로 풀어서 얘기 나오는 거 보이시죠? 그죠? 결국 질문들이 다 이래요. 왜? 이게 나오는 이유는 정말 간단합니다. 영어는 중복된 단어를 싫어해요. 그래서 그것들을 다른 식으로 계속 표현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떤 명칭을 알려줬으면 그 명칭의 세부사항들을 언급함으로써 그 명칭을 똑같이 쓰지 않고 얘기해줄 수 있겠죠. 그럼 여러분이 글에서 글을 읽을 때 선생님 저는 이 글이 이해가 안 갑니다 라고 하면 열의 한 여섯 일곱은 뭐가 문제냐면 바로 다음 문장에 위에서 언급한 개념을 똑같이 얘기하고 있는데 그게 똑같다는 걸 인지를 못해서 못 찾아내서 그런 거예요. 그죠? 그게 가장 중요해요. 글을 읽을 때는. 왜? 이게 내가 말하는 본질의 핵심이야. 글은 몇 가지만 말한다? 한 가지에 대해서만 얘기해. 그럼 첫 번째 언급한 것에 대해서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간다고. 그죠? Our imagination, 우리의 상상력. 오, 무엇의 상상력? 무엇을 상상하는 거? What might be. 그죠? 뭐가 될 것인가? 그죠? 무엇일 것인가? 그죠? 맞아요. 무엇일 것인가? 이게 진짜 중요하죠. 이게 뭐예요? 미래예요. 그죠? Future.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그 once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이게 is always ahead of the reality. 항상 현실의 어디에 있다. 그렇지. 앞서 있다. head가 향하다 맞아요. 근데 ahead하면 앞선이라는 뜻이에요. Ahead of 하면 어디 어디 앞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건 시간에서도 쓸 수 있습니다. 어디 어디 뭐 시간에 앞서 Ahead of the time.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뭐 민성이가 오늘 11시에 왔어요. 그죠? 그래서 민성 came to school 2 hours ahead of time. 그렇죠? 두 시간이나 그 시간 앞서서. There is no limit to the new things we want. 자, 마지막 문장 우리 연희가 깔끔하게 해석해 주시면 하겠습니다. There's no limit. 한계가 없다. 그쵸. 어디에 대한 한계죠? To the new things we want. 우리가 원하는 새로운 것에 대한 한계는 없다. 그죠. 우리의 욕구는 끝이 없고 인간은 같으실 수 있다. 반복하네. 야, 그거는 쓰면 안 돼요, 그렇지? 자, 간단하죠? 그럼 우리에게 답이 뭐가 될 수 있을까요? 2번? 4번? 4번? 마지막이 제일 중요한 거 아니야? 5번? 5번? 그죠? 다음, unseizing. 자, seize가 뭐하다예요? 봅시다. 맞아요. 선생님 얘기했잖아, 사격 중지, seize. Fire, 그죠? 그래서 unceasing, 멈추지 않는 human interest야. 어디에서의 developing more tools. 더 많은 도구를 만드는 인간의 관심에 더 많은 도구를 만드는 것에 대한 인간의 관심, 끊임없는 관심, 멈추지 않는 흥미라고 하는 거죠. 그죠? Interest는 우리가 어디 어디에 대한 할 때 우리가 interest 얻어서라도 쓰자. 그지? 그래서 계속해서. 마지막 질문은 좀 쉬웠죠, 그죠? Yes. 자, progress 뭐하다? 지금. 앞으로 나가. 여기서 예스는 그런 거 아니에요? 예스는 아니 훨씬. 훨씬. 그렇죠. 멋지 이런 거 생각해 주면 돼요. 그다음 generate 복수하고 갑시다. 발생하다. 발생하다. 자, as late하면 가장 최근에는 그죠? 이렇게 이런 느낌이고. 자, great depression 우리 좋은 단어 배웠네요, 그죠? 경제 대공황 그죠? 자, satiated 그죠? 충분히 충족된 그죠? satiated가 충족시키다겠죠, 그죠? satisfied 굉장히 비슷하게 생겼죠, 그죠? satiated까지는 다 똑같아요. 근데 satisfied가 되는지 아니면 satiated가 되는지 그죠? 자. 나머지는 없는데 ahead of라고 하면은 우리가 뭐뭐에 앞서 그렇죠. 전치사처럼 쓰시면 돼요. ahead of 이렇게 아시겠죠? 그럼 ahead가 혼자 쓰이면 뭐 앞에라는 부사도 되고요. Hey, look ahead. 봐봐. 앞에 봐. 그죠? 앞에 봐라는 뜻이에요. 앞 좀 봐봐. 네 앞이라는 뜻이에요. 아시겠죠?
There is no limit to the new things we want. 엄청 쉬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